안녕하세요. 모션케어 필라테스 강사 전숙입니다. 오늘은 점핑보드를 가지고 옆으로 누워서 하는 운동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점핑보드 이렇게 준비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스프링은 블루 하나, 헤드레스트는 한 칸 위로 올려서 세팅을 해 주실게요. 자, 이렇게 세팅을 하셨으면 리포머에 누워서 준비할게요. 자, 옆을 보시고 누우실 건데 위에 있는 다리는 점핑보드의 위쪽으로, 그리고 아래에 있는 다리는 90도 만들어서 준비해 주실 거고요. 머리 떨어지지 않도록 한쪽 손으로 한쪽 팔로 팔꿈치 접어서 머리 살짝 지지해 주실게요. 그리고 반대 손으로는 여기 있는 숄더 레스트를 살짝 잡아주셔서 자세 잡아주실 거고요. 다리를 쭉 펴신 상태에서 아래에 있는 다리는 90도 발끝 포인 하실 거고요. 위에 있는 다리는 떨어지지 않도록 점핑보드의 윗부분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해주실게요. 자, 이 상태에서 허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허리 한번 잡아주실 거예요. 중립척추 만들어주실 거고요. 머리끝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이 된다 생각하시면서 자세 잡아주실게요. 자, 이 상태 그대로 내려갔다가 내쉬는 호흡에 점프해서 돌아오는 동작입니다. 자, 저랑 한번 8번 동작 진행해 볼게요. 자, 숨 마시고 내쉬면서 점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여섯, 일곱, 마지막 돌아올게요. 자, 컨트롤 하셨다가 이번에는 뻗었을 때 다리를 위로 쭉 뻗으셔서 중둔근 한번 사용해 볼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흐, 하나. 자, 이렇게 8번 저랑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숨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흐, 하나, 흐, 둘, 흐, 셋, 흐, 넷, 흐, 다섯, 흐, 여섯, 흐, 일곱, 흐, 여덟. 컨트롤 하면서 돌아올 거고요. 자, 이번에는 반대쪽으로 한번 다시 진행을 해볼게요. 반대쪽 누우셔서 자세 한번 잡아볼게요. 위에 있는 다리는 점핑보드의 윗부분에, 아래에 있는 다리는 90도, 다리 90도 만들어주실게요. 자, 허리 무너지지 않도록 허리 잡아주실 거고요. 머리끝부터 꼬리뼈까지 일직선 만든다 생각하시면서 동작 한번 진행해 볼게요. 자, 8번 저랑 한번 해볼게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점프. 돌아오시고 둘, 후, 셋, 후, 넷, 후, 다섯, 후,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자, 돌아오셨으면 이번에는 뻥 위로 차시면서 돌아올 거예요. 숨 마시고 내쉬면서 후, 하나, 후, 둘, 후, 셋, 후, 넷, 후, 후, 여섯, 후, 일곱, 마지막 여덟. 자, 컨트롤하면서 돌아오겠습니다. 두 다리 접어서 스트레칭으로 마무리할게요. 고생하셨습니다.